4년 만에 컴백하는 가수 이효리 씨 앨범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화제를 일으킨 만큼 신곡 역시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많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소탈한 속일댁의 모습, 그리고 화려한 가수의 모습. 이 사이에서 이효리 씨가 추구하는 음악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네. 어제 공개적인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 앨범에 대한 컨셉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음악 방송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어제 타이틀곡 뭐 서울과 또 블랙을 비롯해서 10곡의 수록곡들이 많이 좀 관심을 받고 공개가 됐는데 네. 고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좀 힘을 뺀 모습이에요. 곡에서 과거에 핑클로 시작해서 2003년에 노래 10미닛 정말 이효리 야. 열풍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대단했죠. 가요계를 평정했었는데 예, 맞아요, 맞아요. 그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힘을 많이 뺐고 네. 또 퍼포먼스에서도 변화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상큼하고 섹시 댄스라고 할 만큼 네, 굉장히 네. 그 모습이 부각이 됐었는데 네, 네. 이번에는 좀 선을 살린 부드러운 그런 퍼포먼스로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하니까 기대감이 네. 더욱더 높아지고 예. 있습니다. 네, 4년 만에 컴백을 했는데 이효리 씨 하면 사실 여름 불패라는 맞아요. 말이 떠오릅니다. 네. 여름마다 메가 히트를 기록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이돌 그룹 중에 뭐 여름에 퀸으로 등극했던 그룹들이 많잖아요. 뭐 시스타도 대표적이었고요. 근데 네. 이 원조가 바로 이효리 씨입니다. 2003년에 8월에 10미닛으로 이제 여름을 한번 뭐 평정을 했었고요. Just 10 minutes. 바로 그 노래입니다. 네, 그 다음에 6호걸이 있었죠. Hey, hey, 이유가가. 그렇습니다. 2008년 7월이었고요. 2013년 5월 말에 여름 즈음해가지고 발표한 배드걸도 여름을 수놓았던 이효리 씨의 대표 메가 히트곡인데요. 이번에도 네. 여름에 한여름에 컴백을 하면서 과연 또 한번 여름을 평정할지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이효리 씨 컴백이 있기까지 남자 4명이 있었다고 하는 게 참 재미있는 네. 사실인데 네. 일명 쓰리김 원리. 원리. 예. 원리. 원리. 먼저 쓰리 김부터 한번 네. 볼까요? 저도 김씨인데. 네. 네. 김형석 씨 작곡, 아유, 작곡가. 프로듀서죠. 김형석 예. 씨 있고 작곡가 김도현 씨 그리고 안무가 김설진 씨를 쓰리 김으로 꼽을 수 있겠고 그리고 원이는 이상순 씨를 꼽을 수 있겠는데 네. 네. 먼저 김형석 씨 같은 경우에는요. 김형석 씨가 수장으로 있는 그 회사와 이효리 네. 씨가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키위. 그래서 네. 네, 이곳과 함께 이번 앨범을 준비한 거고요. 김형석 씨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김건모 씨, 신승훈 씨 등 최고의 야. 아티스트들과 맞네요. 작업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노하우를 축적해서 바로 이번 이효리 씨 앨범에 쏟아내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추측입니다. 네. 특히 김형석 씨는 이효리 씨의 그 자택까지 찾아가서 그곳에서 네. 음악적 영감을 함께 공유했다고 합니다. 예. 또 작곡가 김도현 씨는 네네. 말이 필요 없습니다. 2003년 10미닛을 함께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네. 이효리 씨와는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블랙을 비롯해서 서울 뭐 다양한 곡들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마지막 김 씨, 그 김설진 씨 안무가 네. 동양의 찰리 채플린이라고 불릴 만큼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분입니다. 이분인가요? 네, 이분과 함께 이효리 씨가 이제 함께 하면서 네. 아주 고혹적인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아주 뮤직비디오에 쏟아낸 모습을 볼 수 있겠고 네. 네. 이상순 씨는 함께 이제 생활하는 그렇죠. 동거인으로서 가장 또 남편으로서 힘을 보태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의 음악적 방향, 삶의 패턴,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해 준 사람으로 좀 꼽히고 있는데 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아주 그대로 맞아요.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보면 이효리 씨한테 이상순 씨가 잡혀 사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뭔가 이상순 씨는 전체를 아우르는 듯한 네. 그런 듬직함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예, 예. 바로 이 부분이 또 매력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효리 씨 정말 여름 불패답게 네. 이번 앨범도 좋은 성적 기대해봐도 좋겠죠? 그렇습니다. 이효리 씨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 중에 하나는 음악을 발표했을 때 음악이 차트를 뭐 석권하는 것뿐만 아니라 패션,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메이크업, 헤어스타일까지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네. 과연 이번에 여름을 어떻게 평정할지 또 어떠한 이효리의 스타일이 또 유행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지 굉장히 네. 좀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 해도 이효리, 뒤로 해도 이효리.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러네요.